첫 번째 미션은 예리한 미각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 단계별 미식가입니다. 특정 맛의 음식을 7단계로 나눠서 복불복으로 드릴 텐데요. 앞에 놓인 음식을 맛보고 본인의 음식이 몇 단계일지 토론해서 예상하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아, 단계요? 단거, 짠거를?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1단계고요. 끝이 7단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단계를 맞히면 1점 획득이고 종료 후에 점수가 가장 높은 3인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미션이 종료되면 랜덤으로 러닝볼을 뽑아서 상품 봉투 위치 힌트를 받을 두 명을 뽑을 텐데요. 이때 기본 러닝볼 한 개씩 존재하고요. 미션에서 승리한 멤버 이름의 러닝볼은 두 개씩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즉 미션에서 이겨야 힌트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기자! 이기자. 오늘 진짜 일을 악물고 하자 오늘은. 아니 근데 오늘 나 진짜 죄송한데 아니 물도 만 원에 이거 무슨 너무 비싸. 아니 여기 물가 세 장에 5천 원. 아 너무 비싸. 너무 아니 물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런닝맨 물가 너무 심해요. 사탕 이따 좀 하나 주세요. 하나에 5천 원이고요. 아니 사탕. 아, 야 휴지 세 장에 5천 원이야. 뭐라고? 세 장에 5천 원. 세 장? 어차피 휴지 안 쓰니까 괜찮아요. 와. 아. 첫 번째 음식은 유부초밥인데요. 유부초밥에 와사비 맛이 약할수록 1번이고요. 강할수록 오케이. 7번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본인이 몇 단계인지 그 자리에 정확히 앉아주시면 됩니다. 와, 7단계 먹을 수 있을까? 근데 또 입맛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 아, 나는 진짜 웬만하면 잘 먹어가지고. 난 자극적인 거 싫어해. 내 위는 소중하기 때문에. 먹어요? 네. 아, 풀면은 세워도 되겠지? 아, 괜히 저기 붕어빵 두 개 때려가지고. 나도 많이 먹었는데. 나 세 개 때렸어. 세 개 먹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유부초밥입니다. 유부. 잠깐만, 난 맛이 안 나. 나 이거 셀 것 같은데? 아, 푸르스름한데 밑에가? 아, 나는 진짜 웬만하면 잘 먹어가지고. 그거 먹어야 돼? 물 하나요? 만 원이요. 와 이거 너무 매워. 와 나 울었어 지금. 나 여기야. 나 여기야. 야 내가 거기야. 아 나 여기야. 진짜 나 여기야. 진짜 나 여기야. 형. 너 마셔. 나 형 배웠어요? 형 한 움큼 들어가 있었어. 나 가운데 이만큼 썼어. 나 한 움큼 들어가 있었어. 나도 씹었을 때 완전 많이 씹었는데. 너 얼마였어? 솔직히 얘기해. 나 진짜 요만했어. 그러니까 이게 요만했으면은 가운데 요만해. 딱 입에 들어갔을 때 약간 어느 느낌이야? 슈크림 느낌 나? 나 슈크림 느낌 나? 나는 바로 물었어. 그 정도야? 나 슈크림. 그래 그러면 네가. 그럼 이 형이 질문 맞는 거야. 형이 그 얘기야. 내가 뭐냐 그러면. 형 나도 매웠어. 나도 슈크림 느낌 났어. 뭐가 지컹하니? 내가 6이야. 내가 6일 것 같아. 오케이 내가 5할게 그러면. 나보다 많은 사람. 어? 너가 나보다 많아? 난 배어 물었는데 요만해. 이게 질감이 이게 딱 이게 딱 완전 물이 완전 있어. 완전 있어. 가는 순간 확 이렇게 물이 쭉 슈크림처럼 이렇게 있어야 돼. 있어. 난 있어. 난 있었어. 그럼 내가 여기 앉을게. 그럼 지원아 일로 와. 많이 샜다며.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내가 이쯤 앉을게. 나는 진짜 맛있더라. 아주 맛있게 만들어. 형 저기 너무 맛있게 만들어. 아 여기 즐겨요. 그럼 형 거의 앞부분이야 내가 볼 때. 너는 어 나 여기. 달아요. 얘는 아예 맛이 없었대. 아 소민이 1번. 달아? 소민이 1번. 여기 석진이 형 2번. 어느 정도야 그러니까. 그냥 많이 코, 들어갔어? 이런 느낌? 코, 먹는데 코가 뻥 뚫려 안 뚫려? 톡 그냥 이런 느낌. 뻥 이게 아니 그냥 톡. 와 그럼 여기예요? 3번이. 와, 나, 그래, 나 배웠는데요. 너 어느 정도, 너 어느 정도야? 나도, 나 물 먹을 정도였어.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나도 물 먹을 정도였는데. 오케이.
와, 진짜 죽을 뻔했다. 자, 1단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단계는 소민이지 뭐. 전소민 씨 맞고. 어, 맞네, 맞네. 2단계 나야. 2단계 지석진 씨 맞습니다. 어, 3단계. 3단계는 하하 씨고요. 나야. 이거 왜 지금 하하 씨고요. 나야. 아, 야, 약골이야 이거. 아니 왜 지가 맵다는 거야 저거. 야, 무슨 슈크림이. 아, 저 엄살 진짜. 아, 내가 되게 매웠거든. 나도 엄청 매웠어. 이 형 약골이야. 아. 다음 단계는 유재석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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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음 단계다. 다음 단계다. 매웠어, 매웠어. 근데 맞아. 지금 매웠어. 맞네. 아, 엄살쟁이들 진짜. 그리고 5단계 양세찬 씨. 아, 맞잖아. 나. 아, 얘 때문에 다 엉망이야. 그래서 세 분 틀리셨고요. 6단계 송지효 씨 맞고요. 와, 맞아. 7단계 김종국 씨 맞아. 맞아. 맞은 슈크림. 맞았어. 야. 아, 이게 약골이 괜히 아니야. 이것도 들어왔다니까. 약골이야, 약골. 아니, 씹지도 않고 우리 매워가지고. 야. 아, 정말. 아! 난 이게 맛이 없었어! 야, 니들 경고하는데 얘 때문에 꼬인 거야, 얘. 경고하는데 야, 잠깐만. 여러분, 지금 석준이 뭐라 그러잖아. 야, 나 지금 경고하는데 경고하는데 엄살들 부리지 마. 어? 엄살이 아니야. 왜 이렇게 다 틀리잖아, 지금. 야, 3단계면 맛있어. 아, 3단계는 먹을만해.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분 빼고 네 분만 1점씩 획득. 오케이. 아, 뭐야. 자, 이제 다음 음식 넣어드릴. 네네네. 아, 나 하하 정말 진짜 열받네, 얘. 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지? 네, 이게. 형, 3, 4, 5가 제일 어려워, 3, 4, 5가. 아니, 여기가 어려워. 어려워, 3, 4, 5 라인이야. 다음 거는 뭐예요? 다음 거는 냉면이에요, 냉면. 냉면, 식초다. 식초 냉면. 그치, 이제 야, 성공하냐, 안 하냐인데. 진짜, 하하. 너 갱고다. 아, 나 갱고 주지 마요. 야, 내가 언제 그랬어? 형 그랬잖아, 여기서. 갱고라고. 야, 엄살들 부리지 말고. 어? 야, 형, 나 어우, 실초 냄새. 형, 나 안 된다. 나 어우, 실초 냄새. 형, 나 안 된다. 아우, 야야야야야! 야, 이거 못해, 못해. 형, 나는 빙초산이다, 빙초산. 아, 이거. 이거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나는 저걸 세찬아, 세찬아, 이거 너 발냄새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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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물 난다. 아니, 쌤, 아우! 이게 무슨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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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안 된다. 아, 죄송한데 떡이 나왔어요. 아, 죄송해요. 저 떡이에요. 야, 나도야. 아, 죄송해요. 저 떡이에요. 이거 다 이래요, 면이? 면이 안. 어, 안 풀어져. 어, 저는 아예 야. 면이 안. 어, 안 풀어져. 어, 저는 아예. 아니, 야. 아니, 저는. 아, 튀잖아. 뭐야? 아이씨, 튀어서 발냄새 나잖아. 너 티슈 네가 사. 티슈 네가 사. 제가 티슈 사세요. 네가 사과 시켜요. 티슈 세 장 주세요. 저 소민이가 살 거예요. 아, 그냥 옷에 닦아요. 시다. 그러면. 야, 나 기침 났어. 이거 내가 지금 옷에 닦게, 소민아. 맛있는 거야? 네. 아, 형, 난 써, 아, 써. 켰어. 아우. 너무 시큼해. 이거, 형. 형, 난 친이야, 친. 내가 보기 이거 내가 내 거를 엄청 탔어, 이거. 와, 내 거 엄청 심한데? 맛있잖아, 엄청. 나 2단계다. 야, 혹시 맛있는 사람? 아니, 먹을 만한 사람, 먹을 만한 사람. 참을 만해. 참을 만하다고? 참을 만해. 나는 솔직히 이 형 약골이야. 아, 이거 엄살 진짜. 나는 먹으라고 그러면 먹어. 너는 그러면 단계가 낮아. 근데 신 이게 나는 완전 신내가 나. 식인셔. 식인셔? 어. 형, 나는 빙초산이야, 빙초산. 아, 너 그러면 끝이야. 난 진짜 셌어. 나 완전 신. 너랑 나랑 완전 신내나더라고. 완전 쉬었어. 그냥 내 건 썩은 수준이야. 쉬었어? 나 쉬었는데 그래도 먹으란 먹을 정도? 난 신대 먹을 정도. 나 예능 벌칙 정도. 아니, 이거 냄새 맡았을 때 기침 나와, 안 나와? 나요. 난 나요. 살짝 나요. 난 안 나왔어. 난 안 나왔어. 근데 오빠 좀 무디잖아, 원래. 내가 1번 안 잡을 때. 나도 구독하고 있어,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원해 볼게. 아, 촬영만 했거든. 아. 근데 약간 하하를 조심해도 얘가 엄살이 심하거든. 심해. 얘가 엄살이 심해서. 그 내가 3위로 갈게 그러면. 엄살 심하니까. 그럼 내가 사. 가. 아 식초가 내 여기 튀었거든? 근데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난 그냥 먹으라면 먹겠던데. 아 그럼 오빠 전화 바꿔요. 아 있긴 있구나. 있긴 있는데. 우리 거 완전 심했어. 우리 거는 지옥이라니까. 자 이렇게 픽스하시는 거고요. 네네네네. 자 첫 번째 1단계부터 정답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단계는 김종국 씨 맞고. 어, 맞네. 쉬었어. 어 쉬었어 그 정도가? 2단계는 송지효 씨 맞습니다. 우와, 맞다. 그러니까 이게 쉬었어. 나 2단계 얘냐 나냐. 그리고 3단계는 나다. 하하 씨가 아니고 전소민 씨. 와 뭐야? 야 이 엄살쟁이 씨. 아 야 쟤는 뭐 계속 4 남았다. 4단계는 나 4야. 근데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난 그냥 먹으라면 먹겠던데. 지석진 씨 아니고 양세찬 씨. 야 이거 뭐야 이거. 양세찬 씨.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씨. 빙초사는 나야. 진짜로? 아 야 이 빙초사는 비가. 나 진짜 셌어요. 야 나 겁나 셌네. 어떻게 된 거야? 야 나 센 거네. 입술 따가운 거 맞네. 나 입술 따가워. 왜 그 얘기 안 했어? 아, 나는 어, 네. 어, 나 근데 여기 입술 단대가 약간 얼얼하긴 한데. 아, 그만해라 좀. 아, 나 엄살 심하니까 여기 앉을게. 입술 따갑다고 얘기했어요. 입술 따가웠어. 내가 5단계네. 뒤에는 형들 어떻게 해? 5단계에 전소민 씨가 앉아 계셨잖아요. 5단계. 네. 5단계는 나다. 네, 5단계는 유재석 씨입니다. 야, 나 야. 유재석 씨입니다. 야, 아니, 완전 세. 나 엄살이다, 씨. 나 여기가 따가워. 나 뭐야? 나 완전. 아니, 완전 세. 내가 식초를 좋아했어? 이형 형아 죽었다. 아니 우리 엄청 쎘는데. 야, 세게. 야, 염살쟁이들. 나 얼러래 지금도. 6단계가 하하 씨고요. 7단계가 지석 씨. 나야. 지금 봐. 7단계가 지석 씨. 나 먹으라 먹게. 아, 이거 봐. 나 쎘네. 어쩐지 기침이 팍 나더라고. 아니 그럼 얘기해라. 형 냄새 못 마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엄살이 이렇게 심해. 뭐 빙초산이야. 아, 우리는 장난 아니던데. 우리 쎘다니까. 우리는 뭐 장난. 야, 나 쟤 입술이 탔어, 임마. 근데 나는 하도 나보고 엄살쟁이라 그러니까 말 못했어. 생각해보고 버틸만 한 거야.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입술이 따갑더라고, 여기가. 근데 석진이 형은 진짜 미각이 썩은 거야,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니네들이 엄살이 심한 거야. 그 정도면 제작진이 안전해졌네. 내가 7단계면 니네들은 뭐야. 아니, 되게 많이 탄 거예요, 7단계면. 오빠한테 15ml 7스푼을 넣어. 와, 근데 그게 먹을만 하다. 나 마비다, 마비. 15ml씩 7이면 내가 105ml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빨구나. 이름을 시크미로 바꿨어. 와, 내가 식초 좋아했네. 자, 이번 판에는 김종국 씨와 송지효 씨만 점수 획득하셨고요. 대박이다. 이제 세 번째 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한번 다 성공해보자, 다. 야, 양세찬, 유재석, 니네 진짜. 아, 형, 죄송합니다. 엄살 부리지 마. 오케이, 뭐 갱고해. 나 진짜 갱고한다. 나 이번에 안 참아. 이번에 매운 건가? 네, 이번에는 매운 겁니다. 닭강정인데 매운 단계별로 되어 있는 거. 아, 나 매운 거 진짜 매운 거 못 먹는데 나. 나 매운 거 되게 잘 먹어요. 아, 나 매운 거 싫어해. 나 매운 거 되게 잘 먹어요. 거짓말. 진짜. 진짜요. 재석이 오빠 맵찔이잖아요. 아, 이것도 나 찐한데 이거 보니까. 나도 찐. 나 이거 엄청 찐해. 아니, 저를 왜 이렇게 약한 게. 왜 우리만 센 거죠? 와, 색깔 미쳤네. 너무 진한데? 아, 이거. 이거 친했어. 아, 색깔이. 아, 이거. 먹어요? 어, 매워. 야, 이거 뻑뻑. 어, 매워. 어, 나 죄송한데 물 좀. 나 벌써 맵다. 큰일 났다. 와, 난 그냥 캡사이신이다. 와. 야,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는 거 알지? 근데 나 그냥 조금 끝에만 살짝. 나는 그렇게 맵지 않아. 1, 2, 3해 그러면. 어? 1, 나 2. 1이야, 아니야, 2야. 형, 내가 나, 1이야, 형, 2야. 나 지금 나도. 나 지금 잇몸이 좀 얼러래요. 잇몸도 살짝 사라지고. 나 앞니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 이거 어느 정도야? 아, 너무 매워. 이거 나 6단계인 것 같아. 약골이요, 약골. 아. 정답 위치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1단계는요, 하하 씨가 1단계. 아, 그래? 엄마지. 아, 이 형 왜 이빨 없어졌다고. 이빨 없어졌다 그래. 웃기려. 아, 형 겁쟁이야, 겁쟁이. 그리고 2단계는 전소민 씨고요. 어, 전소민. 야. 3단계는 송지효 씨.
씨입니다. 어! 아, 뭐 아, 뭐 하는 거야? 봐봐. 형, 자기가 끝에 앉겠대. 4단계는 지석진 씨고요. 내가 4라고 봐. 그 뭐야? 나 이렇게 해놔 드리라고. 5단계는 유재석 씨고요. 뭐야? 유재석 씨고요. 뭐야? 뭐라고? 야, 만들아. 오빠. 야구 내가 아니 사탕 먹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야? 와, 아니 몇 개 너? 나 뭐야? 어? 6단계가 양세찬 씨. 뭐? 7단계가 김정민 씨. 뭐야? 정민 아니 근데 야 왜? 나 매운 거 못 먹잖아. 어? 야 먹을 만해? 근데 왜 너 그렇게 멀멀하게 있어? 얼마나 먹었길래 늘 많이 먹었어? 한입 먹었지. 나 한 입 반 반쪽. 너 살짝 됐구나. 너 살짝 됐구나. 아니야 나 그래도 끝통에 뭐 아 잠깐만 정말 진짜 아 냄새 나쁘지 않아? 어 아 정말 안 먹었나? 맛만 보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매운지 안 매운지를 모르지. 아니 매웠어요. 입술이 얼어났다니까. 절반은 먹어야지 아무리 못 먹어도. 아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아이씨. 자 지금 대박이다. 현재 네 분이 2점으로 동점이라 지석진 씨, 김종국 씨, 송지효 씨, 전소민 씨 런닝볼 더 넣어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을 못 맞추냐. 뽑을게요 저희가. 제발 세찬아 하나 가자. 난 거 같은데? 한 번만 잘 지켜주세요. 이거는 알려지진 않고 그분한테만 핸드폰으로 가요. 아~ 현재 상금 봉투가 있는 어이. 위치 사진 힌트입니다. 왔다. 아유. 바로 와. 자, 두 분에게만 핸드폰으로 사진 힌트 드릴 거고요. 현재 상금 봉투가 있는 위치 사진 힌트입니다. 아유, 야 이렇게 바로 오네. 왔다. 아유. 바로 와. 석진이 형. 어느 구역을 원하시는지. 집안에다 숨겨줘요. 저쪽 집에다. 네, 알겠습니다. 휴대폰으로 힌트 전송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자유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시간 동안 매점 이용하시거나 봉투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사이렌이 울리면 5분 후에 자유시간이 종료되니 더 둘러야겠죠. 나도 아니다. 자, 지금부터 자유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